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행 수첩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죠? 빨리 알려드리려고 인사가 늦었어요. 오늘은 요거 모터 스피드 조절기예요. 네, 이거 연결하는 거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나름 뭐 그래도 대충 깔끔하게 정리했죠? 예, 실리콘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다가 막 붙였어요, 그죠? 예, 실리콘도 하고 여기도 실리콘 다 했어요. 예, 안전하게 여기도 제가 캡에도 실리콘 넣는다고 했잖아요. 예, 캡에도 이렇게 실리콘 예, 다 했습니다. 이런 데도 실리콘 해주시면 좋아요. 예, 이런 데도 글루건 있죠, 글루건. 다이소에 가면 다 있거든요. 다이땡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뺐어요. 요 구멍으로 펜 보이시죠? 펜 구멍으로 라인 빼면 예, 깔끔하게 돼요. 팁, 요 소소한 팁, 그죠? 열펜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작업할 땐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 주셔야 돼요. 예. 드릴로 뚫어서 얘를 잘 보시게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 요쪽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죠? 최대한 예, 떨어진 곳에 그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이거 확대해서 보셔야 돼요. 확대해서, 그쵸? 아, 여기 잘 보이네요. 예. 크게 보시면 그죠? 파워 마이너스, 파워 플러스, 그 다음에 모터 플러스, 모터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보이시죠? 더 크게 해볼게요. 보이죠? 보이죠? 네. 파워는 뭐냐면 우리 온풍기에서 이게 잘랐잖아요. 그럼 온풍기에 매달려 있는 손이 네 개예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걔네들 선을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어주시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쪽에 파워선에 연결하시면 돼요. 파워. 걔가 파워거든요. 예. 온풍기에서 나오는 파워죠. 걔가. 예. 파워선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예. 하나씩 하나씩 뭐 넣어서 여기 드라이버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쪼아주시면 돼요. 여기 구멍에 넣어서. 그쵸? 그 다음에 모터. 예. 모터 부분에도 쿨링팬 두 개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서 두 가닥으로 하면 되죠. 초보 분들은 또못 하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누구나 보면 알아요. 쿨링팬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쿨링팬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 짠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엮어주시고, 그죠? 피복 까야 돼요, 요거. 피복 벗기는 거 제가 보셨죠? 예, 여러분도 교수감 잘 벗기실 수 있죠, 저처럼. 아시겠죠? 피부 벗겨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쿨링팬에서 나온 마이너스 두개 있죠? 얘도 피부 벗겨서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요거 두개 탁 나오잖아요, 그죠? 엮었다 생각하면 자, 요거 두개 나왔어요. 어떻게? 자, 이제 두 개의 선이 나왔으면 여기 밑에 보면 모터 플러스, 모터 마이너스 된데 있죠. 자, 마이너스는 이쪽에 들어갈 거고, 밑에. 그죠? 예. 플러스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 나사 있거든요. 여기 쪼아주시면 돼요. 와. 이거 이해 못하면, 요거 DIY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불나요. 자, 이 정도 보고, 와, 나는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요거 사서 DIY 하시면 돼요. 육각 너트예요. 자, 여기 이렇게 쪼아주시면 돼요. 너무 꽉 쪼아주시면 또 빨아나요.
적당히 저는 이제 안 움직이는 정도 했어요. 자, 이렇게 넣었죠? 그죠? 예. 고정이 됐고, 자, 이제 요거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한. 그러면, 똑 하면서 켜져요. 그죠? 이를 똑 하면 켜지면서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사가지고 요렇게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완전 깔끔하게 돼 있죠? 예, 여기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자, 팬도 야무지게, 예, 딱 깔끔하게 예쁘게 돼 있고, 여기는 최대한 저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거 있죠? 여기 은색. 요 은색, 지금 하나는 안 보이는데, 예, 은색 보이죠? 예, 은색 라인들이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안 돼요. 요거 띄워주시고. 요런데 또, 다른 선이 물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실리콘은 과할 정도로 막 발라주시면 떡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있었어요. 기존에 이 펜이거든요. 기존의 펜을 그대로 쓰면서 이 속도 조절 키를 달면 안 되냐? 아마 그렇게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예, 될것 같기는 한데, 얘가 너무 세요. 필요 이상으로 세요. 제가 봤을 땐. 5A짜리를 사면, 저 주문했거든요? 그게 먼저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얘가 조용히 돌아오고 하면 그냥 요거 쓰면 돼요. 예, 조용하면 얘 써도 돼요. 조절기만 달면. 예, 근데 얘 너무 세요. 그렇게 완전 세게 하면 뜨거운 바람 안 나요. 얘가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예. 이거 불날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예. 스댕으로 바꿔서 제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지금 시즌 1에서 온풍기 시즌 1에서 얘를 테스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즌 2는 금방 끝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했고 시즌 2에는 바로 작업해서 탁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미 기획을 했고 주문을 해뒀어요. 이제 실전 테스트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그 정도 되는 데서 제가 실전 테스트 해볼 거고요. 들고 나가서. 자, 이거 달았으면 진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는 바람이 무조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불나요. 여기 계속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열이 나거든요. 여기 뜨끈뜨끈뜨끈해져요. 여기 위에, 아래. 아시겠죠?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바람이 무조건 돌아야 돼요. 이거 깜빡하면 불나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요꼭 주의하세요. 저는 책임 없어요. 아시겠죠? 좋은 정보만 드리고, 실행하다가 사고가 나고, 불나고 해도 저한테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 뭐한 2만 얼마, 뭐만 얼마, 2만 얼마 들어가지고, 뭐 뜨시게 할게라고 하다가 집이 훌러덩 타가지고 뜨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뜨시면 의미 없어요. 요거 있죠?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거, 시그잭에 꼽으면 절대 안 돼요. 시그잭 자체가 약해서 불나요, 불. 여기 보시면. 그쵸, 짠. 요거 아직 제가 소개 안 해드렸는데 만든 지꽤 오래됐거든요. 얘도 이뻐요. 네. 자, 미니 파워뱅크. 얘는 좀 색달라요. 버튼이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네. 대전력 잭도 있고. 요거는 켰을 때, 파워 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요걸 끄고, 요걸 켰을 때는 이 자체로 파워뱅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안에 배터리 들었어요. 짜잔, 처음 공개해요. 어이씨. 자, 뭔가 많이 벅차맞죠? 샥! 자, 멈추면서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멈추면서 보지 마세요. 그냥 넘기세요. 이런 거. 자, 요렇게 어쨌든, 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꼽았고 쓰면 이 자체도 높고요. 이 자체 라인에 라인들이 보면 저는 굵은 거 썼어요. 저는 굵은 거 썼어요. 얇은 게 보통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녹아요. 아시겠죠? 여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얘를 굵은 거 써도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300와트, 350와트 그래도 얘 녹아요. 여기 절대 꼽지 마세요. 이거 약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덮개 덮고 하시면 돼요.